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아, 나 진짜 배고프다, 이제. 아, 진짜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떡볶이 해줄게. 우리 어렸을 때 너가 떡볶이 해준 거 진짜 10년 전 아니야? 맞아, 맞아. 오! 아,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네요. 내가 20살이었는데. 20살, 아. 내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떡볶이! 그때 있잖아. 이제와 말하지만 떡볶이 맛없었냐?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어요. 방송에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정말 프로페셔널한 친구였구나. 아, 18살이 거짓말하는 거야. 눈빛 봐. 저거 맛있다고 해놓고서.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떡을 불려야지. 냄비에 익혀야 돼. 그게 어떻게 레시피야? 아니 뭐가 얼마큼 들어가고 뭐 이걸 알려줘야지. 그 아니 너 그것도 몰라 지금? 떡을 뜨거운 물에 불리고 이건 당연히 아는 거지. 그냥 끓는 물에 그걸 다 넣으면 된다는데? 서로 정말 요리 하나도 모르나 봐요. 맞아, 요알못들. 떡볶이. 우리 이거 다 못 먹지. 아 이걸 어떻게 다? 몇 인분인데? 말이 돼 이게? 이게 몇 인분이야? 너 먹을 수 있을 만큼 넣어봐. 떡을 얼마나 불려야 되나? 떡 막 한참 불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보통 어묵 이만해? 너무 크냐? 아니야, 아니야. 이거 괜찮은 사람 마음이지 뭐. 한번 먹어볼래? 어? 어?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긴 될걸? 나는 근데 맛있게 해서 먹고 싶은데. 야, 손 조심해. 어! 세상에! 어, 진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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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칼질 어떡하지? 내가 이걸 빨리 씻고? 그걸 왜 씻어? 씻어 나온 거야? 이거? 이거 씻어야 돼? 씻어야지! 어, 씻어.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채 썰어봐. 아, 진짜 채 썰고 있네? 채 썰은 거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들이 우리 많이 놀릴 것 같아. 좀 10년 전이랑 똑같네. 자주 하던 칼질은 아닌 것 같아. 아, 되게 멀리 잡잖아. 네. 얘가 어차피 찌끄만데? 근데 야, 재료가 늘었어. 그때는 떡이랑 어묵밥 먹었단 말이야. 응? 고기는? 고기? 거기 냉장고에 넣어. 어, 고기를 넣어요? 일단 재료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차돌박이. 아, 차돌박이가 들어가는구나. 진짜 맛있어. 야. 나이스, 나이스. 얘는 또 해동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냄비는 어디다 해야 될까? 여기다 그냥 하면 되려나? 야, 이게 떡볶이야. 어? 아, 여기? 이게 제일 큰 팬이야. 여기다 떡볶이 하는 거야? 조금 이렇게 그래도 높은 데다 해야 되지 않아? 아니, 기다려 봐봐. 이게 더 맞을 것 같아. 보세요? 진아. 보세요, 지금 어때요? 이걸 안 끓여 놓으란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진짜 후라이팬이야? 떡볶이를 여기다 한다고? 야, 이건 야. 솔직히 한번 맛봐 보자. 떡볶이 어디다가 떡볶이. 해야 돼요? 투표. 이거 그래도 1번. 2번. 바보예요, 바보세요 보세요. 네. 바보예요, 바보세요 보세요. 저 냄비랑 저 근데 국물 떡볶이 할 땐 저것도 괜찮아요. 네, 이건, 저 냄비랑 이건 저... 이건 지현 씨가 잘한 거예요. 맞죠? 네, 이건 지현 씨가 잘한 거예요. 맞죠? 네. 제가 계속 네. 냄비에다 해야 된다고 떡볶이를 그래서 그래 야 떡볶이를 아, 누가 냄비에다가 해 어디 나가 요리도 안 해본 거지 저 무슨 취미야 누구야 어이 아 삐졌다고 어디서 이렇게 여기다가 할 수 있나?